세상 구주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라. 주의 영광 온다고 볼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나는 만족하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 전지지의 신 주리오 나를 사랑하신 나의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내게 나는 만족하였네. 동학국간 부르라 서북국간 부르라 다시 밭에 내 감사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는 만족하네. 성령 나라 부르라 나에게도 부르라 가시 앞에 내 가까이 예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대여 복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떠나서 강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 넣어서 들어서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 왕의 물결에 온종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달려오더라. 내게 약속한 이 내려주신 그대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직조가 내게 달려오니 열심을 다하여 내 단둘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내 손앞이 지금 한쪽이네. 구원의 큰 강을 차고 넘쳐서 내 중한 모든 죄로 씻어버리니 아직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한결같이 내게 임하니 구원의 물결에 온종이 쌓여서 내 영 저기 빌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깊이
산 예수 옛산 바다 문들 감지 내게 이만해 광야 물결에 온 종이 쌓여서 내가 보내게 한양동동아 동생의 삶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으로 나와서 주 말씀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 주위의 음성부터 너무나 다다라 전다고 기도 내 증인 내리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나와서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람을 전하고 내일 증인 되리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그 사람을 보고 온 세상 위하여 주는 내 인간이 주 예수 이름 이리와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나 전하지 못해도 나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있으리 전하고 기도해 내일 증인 내리 세상 모든 사람을 듣고 인생길을 가다 보니 너무 밤의 고난이 긴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밤이 길고 또 깁니까? 은일은 나한테 새 아침의 해가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았더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만 사방에 전부 보이는 것은 낙심과 좌절 그리고 염려와 불안 내일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대가 그렇고 우리 개인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하루살이처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별로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가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세상 재력도 여러 가지 세상 배경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자신을 보면 대단히 초라하게만 느껴지고 누구에게 앞에서도 길을 펴고 말 한마디 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앞으로 크게 역사의 인물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희망의 등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스스로가 출세를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유자가 될 수가 없었고 어느 것 한 가지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역사의 큰 인물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각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망해버린 유다 민족의 백성입니다. 그의 조상은 바빌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포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닌 바빌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청년기가 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포로는 노예보다도 더 심한 그런 처벌 또 그런 학대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렸고 이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혀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집단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나날이 절망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식민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대한 바빌론 제국의 이 유다 민족은 오랫동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고 식민지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해서 느헤미야 1장 11절에는 왕의 술관원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수주 전에 느헤미야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느헤미야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수주 전에 들었던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순하게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왕의 술관원이 되는 자리까지 관직에 오르는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을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나한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단순한 기도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을 변화시켰다? 아닙니다. 제 목회 철학에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그 기도가 합당한지 받을 만한 그릇인지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그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입니까? 아니면 그 그릇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담겨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 됨됨이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탐나는 사람, 가장 적합한 사람, 이 사람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포로 생활하는 느헤미야가 아닌 포로가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머리가 뛰어난 사람,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귀족들 중에서 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느헤미야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왕의 술관원으로 시작해서 유다 총독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BC 464년에서 BC 424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 사람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포로가 가장 귀한 관직의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술관원이라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수주 전에 이 술관원 느헤미야에 관하여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바빌론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이 거대한 바빌론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차별하게 점령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전속결로 성성장구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식민지화했습니다. 자연히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원성이, 원한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회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을 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첩자들을 이 바빌론 제국으로 돌려보냈고, 역사 문헌을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살해하기 위해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 이 음식에 독약을 타서 시해를 하려고 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 심각했던 것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는데 그 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 사이에 다음 왕의 계승을 누가 할 것인가에 이 사실에 이 사람들은 권력 암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닥사스다 자신의 아버지를 시해하려고 했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이란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왕을 독살을 하려고 하는 많은 업무가 있을 때에 이 왕이 마시는 음료수나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반드시 느헤미야 손을 거치지 않고서는 왕이 그것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 음료수나 냉수 속에 아니면 술 속에 독약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자연히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신의 왕의 가족들보다도 어떤 신하보다도 이 느헤미야를 가장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총애를 했습니다. 왕 옆 곁에는 24시간 늘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고 그는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 그 성경에는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을 때 이 말이 아닌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이 빠져버리고 또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해석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을 때 이 말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서 제32년까지라면 12년 동안 이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에서 그런 이력 총독의 자리에 12년 동안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고 느헤미야 5장 1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제국에서 식민지화시켰던 이 유다 민족에게 총독의 자리는 최고의 통치 자리입니다. 자연히 바벨론 제국에서는 이 총독에게 이 총독에 따르는 특혜가 있었습니다. 많은 보수가 주어졌고 여러 가지 많은 특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다는 말은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응당 정당한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혜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가정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자유자가 되고 총독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내 형제들이 누구냐면 바로 느헤미야의 가족들을 말합니다. 모두가 한 사람 이 가정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웠을 때 나머지 모든 가족들도 모두가 포로 생활에서 다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바로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신다면 내 가족 전체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면 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 150명이 함께 이 느헤미야가 먹는 음식상에 앉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식사를 할 때마다 150명이 공식적으로 느헤미야가 먹는 음식상에 둘러앉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식사자리는 수백 명 어쩌면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루도 그러지 않고 매일 소 한 마리와 양 여섯 마리 그리고 많은 닭 그리고 열흘에 한 번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포도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소 한 마리를 잡았고 양 여섯 마리를 잡았으며 많은 닭들을 잡아서 그들을 먹이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5장 18절에 왜 이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그 이유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이 백성이 그 수고하는 그 고통의 현장을 보고 이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고국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돌아와 보았더니 바벨론 제국에서 무참하게 집합해버린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기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비참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내가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많은 내가 보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 도저히 그 백성들을 보기에 민망할 만큼 그런 도저히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자리의 힘으로 총독의 어떤 특혜를 거부하고 그런 백성들과 어울려서 그런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며 죽이면 죽을 먹고 밥이면 밥을 먹고 함께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정치사 역사를 보게 됩니다. 대개 권력을 손에 쥐면 부정축제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최고의 정치가입니다. 그런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포기했습니다. 정당하게 자신에게 지급되는 것조차도 그런 거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권력의 의자에 앉아서 지시만 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 백성들과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같은 상에 둘러앉아서
각계 각층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런 정치를 이끌어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정치가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이 느헤미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 시대에 어쩌면 느헤미야는 작은 예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축우리의 구유에서 태어나실 때 다른 사람이 가축우리 구유를 빌려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나귀는 다른 사람의 나귀였습니다. 그 나귀를 빌려서 타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셨을 때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도 이 무덤은 아레마데라는 다른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그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부가 이 땅에 오셔서 오시면서도 빌리시고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무덤은 빌린 무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는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대개가 신앙생활이 언제가 힘든지 아십니까? 그 신앙생활이 힘들 때가 언제냐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보다 무엇을 가졌을 때, 이때가 신앙생활의 힘이 듭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듭니다. 내게 문제가 있을 때보다 문제가 응답되고 났을 때 하나님 섬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스스로 기도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예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때 기도는 거쳐버립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방법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문제를 던져놓았을 때,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택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가 사람은 문제가 해결될 때 방심해지기 쉽고 안일무사에 빠져버립니다. 이 느헤미야와 같이 똑같은 모습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모습 속에는 아브라함은 많은 소유를 가졌지만 그는 재물의 욕심을 버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갔을 때에 그런 빈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의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많은 은과 금이 풍부했습니다. 수많은 가축대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 사람 재산 관리가 어느 정도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길래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 한 가지 단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318명의 장정이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사시에는 군대로 전환이 됩니다. 무예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아닙니다. 한 가정에 아브라함은 가장입니다. 인류가 시작된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도 한 가정에서 318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가정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정궁궐을 지었을까요? 이 사람이 호화호식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막이 텐트입니다. 천막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천막 생활을 합니다.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감당 못할 만큼 많은 재력을 가진 그는 얼마든지 호화호식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을 많이 가졌어도 그런 하늘에 대한 소망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간 저곳으로 내가 돌아가는데 이 땅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전부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계속 돌아갈 때 우리는 죽음과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초로 십일조를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이 땅에서 최초로 십일조 드렸던 사람이 아브라함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브라함은 십일조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에게 부어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물질관이 깨끗했느냐면 느헤미야와 너무나 닮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그리고 하나의 끈이라도 나는 가지지 않는다 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신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총독의 녹을 먹지 않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부당한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이 아닌 정당하게 주는 것조차도 그 사람은 그것을 거절한 것은 정치가이며 권력가인 이 사람은 죄물의 유혹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압제를 했으나 성경은 다 자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했다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말이 느헤미야 5장 15절에 이 경외는 두 가지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레, 하나는 파하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원어의 야레라는 이 의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 물욕에 눈이 어둡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보다 더 상처받은 저 백성들을 먼저 배려하는 이 마음은 이 느헤미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고통받는 이 땅에 하나님 백성된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은 곧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파하드가 있습니다. 이 파하드는 어떤 것이냐면 경건하다, 겸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 느헤미야에게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 원했고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전 배경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히 겸손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열 가지 성경은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다투고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투고 분쟁하는 건 그 집에 겸손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 주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를 참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합니다. 오늘 겸손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겸손의 자리에 서시면 열 가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첫 번째, 욥기서 22장 29절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했습니다. 오늘 구원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내가 구덩에 빠졌을 때 건져내시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건져내시고 하나님은 전부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두 번째는 시편 17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소원을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소원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겸손한 자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시편 22편 2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의식주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먹고 배부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지실 것을 말씀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어떤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47편 6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붙듭니까? 겸손한 사람. 잠언 3장 34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강조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이 어떤 보상일까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는 영예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예가 어떤 것인가요? 가는 데마다 칭찬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인정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을 높입니다. 이것이 영예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2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을 더해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겸손한 사람들만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어떤 겸손의 축복이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열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따라하십시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무능하고 어리석고 내 자신 돌아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이처럼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모든 것이 제가 숨쉬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솔직한 이 기도는 겸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린 주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십시오. 그래서 가장 열악한 환경 돌아보지 말고 아무리 그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느헤미야처럼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시대의 역사적인 이런 인물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